어떤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 아 저는 사실 20살 될 때까지 부모님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 세 명이서. 왜냐면 두 분이서 이제 만화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하시니까 예. 어머니가 밥할 때 아버지가 가게 보시고 아버지가 이제 식사하실 때는 어머니가 가게 보고 근데 이게 또 어머니가 좀 쉬시면 되는데 저희는 명절날도 안 쉬고 쉰 날이 한 번도 없어서 가족 세 명이서 밥을 먹은 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일을 좀 줄이더라도 아이와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빠가 되고 싶죠. 아기가 있으면은 이제 사업 그만하는 거지? 아 이제 애한테 해야지. 아이디어 짜라고 해야죠. 얘로 뭐 같이 뭐 할 게 있을까? 육아 아이템 또 엄청 생각날 것 같은데. 제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엄마가 된다면 진심으로 이제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저희 엄마는 참 대단하고 특이한 엄마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몇 개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잠깐 길을 막아보세요.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저희 엄마가 얼마나 네가 놀고 싶겠냐는 거야. 남자친구랑. 마음 헤아리는 거죠. 저희 집은 저희 아빠가 되게 엄하셔서 저기 해가 지면은 여자는 밖에 못 나가는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엄마가 아빠 주무시면 현관 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갔다 오라. 대박이다.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연애를 해야지. 저 빵 하나만 주세요. 눈물 젖을 것 같아요. 저 빵 하나만 주세요. 눈물 젖을 것 같아요. 눈물이 젖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엄마가 아셨죠. 제가 근데 그 훔친 돈으로 맛살을 사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기만 해도 진짜 소풍 갈 때만 먹는 건데 통으로 하나를 못 먹잖아요. 김밥을 싸야 되니까. 그때도 김밥. 그러네 김밥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살을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게 약간 좀 이렇게 꿈이야. 너 이 돈 훔쳐가 뭐 했노? 이랬을 때 맛살 사 먹었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야단을 안 치시고 다음날 이제 학교 가다 타 오니까 그 맛살 50줄 두 개랑 예쁜 잠옷이랑 엄마가 탁 사주면서 분명하시다. 한 번은 누구나 훔칠 수 있다. 근데 두 번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지혜로우신다, 지혜로우신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엄마랑 나누고 엄마랑 함께 하고 진짜 친구처럼 지금도 이렇게 지내서 나도 꿈이 있다면 딸을 낳아서 우리 엄마 같은 딸과 엄마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 진짜.